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뿌리 염색을 하면서 펌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올렌시아 있죠? 이 7.00 7.00하고 물하고 1:1로 믹스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도포를 해놨어요. 그래서 10분 방치할 거예요. 7.00에다가 물하고 1:1로 해서 이렇게 도포했습니다. 얇게 세치가 10%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0분 방치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뿌리 염색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올렌시아에 여기 보시면 7.00 있죠? 7.00하고 7.7 하나를 1:1로 믹스했어요. 여기에 산화제 6%짜리가 있어요. 우리 산화제 20볼륨 6%죠? 이것을 1지하고 2지하고 1:2로 믹스를 해서 지금 뿌리 부분에 재도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40분 방치할 거예요. 40분 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염색을 하고 나왔는데 7.00하고 7.7 하나로 해서 염색을 했는데 완전히 세치도 다 커버가 됐고요. 되게 밝아지게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렌시아 염색약은 물하고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쿠아프레틴 A로 제가 지금 2번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컬 펌을 들어갈 건데 티카에 제가 지금 C2, 네, C2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한 펌프 하고요. 자, 파워 한 펌프, 또 오일, 네, 오일 한 펌프해서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는 전처리 없이 들어갈 건데 우리 피카의 장점이 전처리 없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아쿠아 지금 염색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큐티클층은 열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한 번만 연화 볼 거예요. 10분.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C2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한 펌프, 파워 한 펌프, 오일 한 펌프를 넣어서 바로 연화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연화 쉽게 보셔야 돼요. 네, 연화는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 쉽게 보셔야 돼요. 네, 어렵게 보시면 머리 아프고 손님도 지루해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10분 제가 열 처리하고요. 또 샴푸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처리 10분 후에 2차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연화 10분 봤는데요. 한번 연화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와우 잘 섰죠? 연화 됐습니다. 자, 제가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분 조절하고 나왔고요. 지금부터 펌을 하는데 네, 22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는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펌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 13mm로 뿌리를 먼저 살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피카의 이 더블로 뿌리 살리기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뿌리가 13mm도 굉장히 많이 사는데 자 16mm로 다시 한번 이곳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글러브가 90도를 바라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쭉 빼시는 거예요. 와우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뿌리 살려 놓고요. 제가 앞쪽에 와인딩 하나 했는데 자 지금 우측 먼저 할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세로로 마를 거예요. 그냥 다대식으로. 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세로로 다대식으로 마르니까 와인딩을 해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머리도 예쁘고 컬도 잘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피카의 이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네, 짧으면 이렇게 시도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우면서 머리는 조금 더 럭셔리하고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예, 연예인 덮개 보이시나요?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잠깐만 싹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패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에 하나 또 한번 해볼게요. 자, 22mm인데요.
이렇게 수분 쫙 끝까지, 네, 끝까지 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엔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자, 아직도 여기 끝이 있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22mm예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싹 다려주세요. 잡으시고 한 바퀴 쉽죠? 네, 두 바퀴 됐습니다.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피카이 아이롱 롱 길이 있잖아요. 이 열을 이용해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22mm로 자, 똑같이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끝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네.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가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놓으시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싹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22mm로 와인딩 해볼게요.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 쫙 잡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여기서,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잘 올라오죠? 수분만 건조되고 나면 이 아이롱이 이렇게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네,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끝까지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아직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인데 백파트는 제가 한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네이프,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일단 이렇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빗을 예쁘게 하시고요. 곱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여기는 제가 19mm로 와인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잡으세요. 그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네.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기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올라오죠? 네. 네, 이렇게. 자, 놓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번 다려볼까요? 수분이 많아서. 자, 한 바퀴. 두 바퀴. 네, 싹 다려주세요. 싹 다려주시고요. 자, 놓으신 다음에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해서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허리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판넬로.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도 저는 19mm로 할 거예요. 자, 19mm로 자, 이렇게 수분 끝까지 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머리카락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톡톡톡하고 올라와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피카는
굉장히 빠르고 쉬워요.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아이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새 대세가 아이롱이에요. 아이롱 펌.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시는데, 자, 저희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아마 굉장히 편하면서 훨씬 좋으실 거예요. 네. 자, 연화도 빠르고요. 저희도 고수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연화를 누가 더 빠르면서 잘게 잘게 연화를 볼 수 있나. 네, 정확하게. 근데 피카는 굉장히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네 개죠? 지금 두 개, 여섯 개 했습니다. 나머지 또 와인딩. 예, 나머지 부분은 또 제가 세로로 말 건데 전 가운데로 나눠서 네, 이쪽에 우측 먼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빗질을 싹 예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22mm예요. 쫙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네, 빗을 딱 이렇게 해서 붙이세요. 자, 네, 어때요? 쭉쭉쭉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일곱 번째 와인딩이 될 거예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싹 한번 다려주세요. 눈길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한 바퀴, 두 바퀴. 자, 싹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여덟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22mm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네. 제가 지금 세로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똑똑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 이렇게. 네, 보이시죠? 천천히, 네, 와인딩 하시면 다 됩니다. 22mm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시고, 네. 이 피카이롱 쓰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요즘 어려운데도 이 아이롱으로 인해서 효자 매뉴얼이 돼서 굉장히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윤기 많이 나죠. 네, 길죠. 굉장히 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갖다 빼시면 되겠어요. 자, 좌측으로 넘어. 네, 나머지 이제 8개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수분 조절했는데 저는 폴리를 분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수분 조절하실 때는 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수분 물로 조정하시는 것보다 폴리를 하면 펄도 강화력이 있고요. 윤기도 많이 나요. 자, 좌측에 이제 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쪽은 이쪽을 한번 말아볼게요. 와인딩 해볼게요. 22mm입니다. 자, 이렇게 싹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네. 자, 끝까지 천천히.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됐죠? 자, 끝이 살짝, 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네, 한번 또 싹 다려주세요. 또 한번 다려볼까요? 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싹 다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에 지금 롱 아이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 번째 와인딩이에요. 롱머리를 네, 자, 열 개로 와인딩 한다. 우습죠? 네, 신기하지 않나요? 네, 저는 피카의 롱 아이롱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쉽게 제가 아이롱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염색과 동시에 제가
지금 아이롱도 연화도 쉽게 하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단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아시죠? 두 바퀴. 네, 자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네, 어느 타사에서도 이걸 흉내낼 수 없을걸요? 덮개 연예인 덮개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싹 다려주면서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이렇게 쫙 와우 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이 머리가요 지금 10개로 해서 다 와인딩이 끝났어요. 네, 자 중화하고 또 마무리해서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맥주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코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잘 나왔죠? 네, 염색까지 하면서 동시에 다 끝냈습니다.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완전 건조했습니다. 한번 또 풀어볼까요? 어떤 느낌일까? 어때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까요? 네, 굉장히, 네. 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